제가 겪었던 어떤 현장보다도 감독님과 배우들과의 이야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캐릭터를 소화하거나 아니면 그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기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를 굉장히 믿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것이 고스란히 관객분들께도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씬을 찍을 때는 정말 멀미 날 정도로 막 숨을 막 몰아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막상 또 끝나고 나면 서로 막 주물러주고 그리고 제가 나뭇가지로 언니를 엄청 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게 진짜로 때려야 그게 때리는 그 느낌이 나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막 하는데 이제 하면서도 막 빨리 이걸 한 큐에 끝내줘야 언니가 덜 고생하겠다 싶어서 막 그랬는데 아까 보는데 막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게 언니가 네. 안무를 해서 그런지 뭔가 세게 때리는 것처럼 이렇게 네. 제스처는 큰데 되게 생각보다 안 아팠어요. 그래서 Actress and K-pop star Cheong Eun-ji is making her silver screen debut through 0.0 megahertz. She acts as Sohee, a girl who can see dead people all the time. She has shed off her bright and upbeat qualities and is surprising viewers with her expressionless face. 안 그래도 저도 좀 연기를 하면서 되게 낯설었던 점이 그런 점이었어요. 공포 영화고 소희가 맡은 역할이 워낙에 점잖다 보니까 아, 내가 여태까지 많이 보여드렸던 그런 밝은 이미지랑 상반돼서 낯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언니 오빠들이 저를 되게 무서워해 주셔가지고 네, 좀 약간 즐기면서 무서운 연기를 하지 않았나. 네. 그리고 댓글 중에 왜 우소희는 귀신도 아닌데 CG 처리를 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막 노려보는 씬이 되게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너무 재밌는 추억이 된것 같습니다. 네. Actor Jung Won-chang is acting as Taesu, the head of the 0.0 megahertz club and the boyfriend of Yoon Jung. We asked him if he had any difficulty showing some romance in a horror film. 태수가 거의 뭐 약간 이상한 애처럼 애정 표현을 혼자 좀 과하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둘은 연인이고 MT 대학 MT를 가면서 어쨌거나 이 동아리의 출발 자체가 어떠한 미스테리 현상은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증명이 가능하다. 이제 출발점이 거기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정말 극한의 공포나 어떠한 심리적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그냥 친구들과 여자친구와 놀러 간다는 그냥 재미있는 하루를 보낸다.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했을 때는 크게 이제 러브 그런 모드가 네, 어렵진 않았습니다. Cheong Eun-ji succeeded in showing a new side of herself through this film. She had to show unpredictable qualities as she plays a quiet character. What made her decide to choose this film? 제가 0.0 메가헤르츠를 촬영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요. 여태까지 제가 좀 캔디 같은 역할을 많이 맡아왔었어요.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얼마 안된 작품 중에서도 저만의 뭔가 밝은 그런 기운들을 담은 캐릭터를 했었는데요. 뭔가 의외성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소희 역할을 보시면 웃음기가 많이 없잖아요. 웃는 장면이 두 장면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제 주변 분들이 예고편을 보시고 은자 너가 이렇게 웃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의외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생각한 그런 의외성이 잘 드러난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정말 좀 나름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원작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작을 너무나 이제 많은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데 그 원작의 또 이제 다른 점들을 영화와 비교해 보시는 재미가 또 있으니까요. 극장으로 피서 꼭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말씀 널리 널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ung Eun-ji and Lee Seung-yeol are making their big screen debut through a 0.0 megahertz, and we can't forget about the talented actors Choi Yoon-young, Shin Ju-hwan, and Jung Won-chang. If you want to cool down with a good horror flick, then don't miss 0.0 megahertz.